티볼리 트렁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기존과 사이즈 차이는 없습니다. 근데 풀플랫이 돼서 보시면 접어볼게요. 이렇게 접으면 콤팩트 SUV이지만 그래도 꽤 큰 공간이 나타납니다. 그리고 바닥에도 별도의 공간이 있고요. 그리고 얘를 아예 걷어내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네요. 바닥 파티션이 이렇게 하면은 더욱더 넓은 트렁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쪽 끄트머리에도 끝에도 별도의 공간이 있어요. 여기다가는 아마 그 트렁크 가림막을 수납하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지금 수납 그 가림막은 빠졌네요. 그리고 이쪽에도 시가잭이 하나 있고요. 여기도 이런 밴드도 편의사양도 빼놓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바닥에는 타이어 펑처 키트가 또 들어있네요. 삼각대도 들어있고 밑에도 또 이런 스티로폼으로 구획을 좀 나눠놔서 이것도 쓸모가 있겠습니다. 어떤 부직포나 이런 소재들은 콤팩트 SUV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. 네, 그래서 트렁크는 풀플랫이 적용이 돼서 어떻게 시트를 접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 턱도 성인의 허리 높이인데 이렇게 평평하게 나가기보다는 턱이 밑으로 꺼졌잖아요. 그래서 짐을 싣기는 편할 것 같은데 뺄 때는 살짝 걸릴 수는 있겠어요. 이번 신형 티볼리는 2열이 리클라이닝이 되네요. 근데 리클라이닝이라고 말하기도 좀 못하긴 한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보여드리자면 이건 밖에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지금 왼쪽 시트는 뒤로 눕힌 거고 오른쪽 시트는 세운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한 2cm 정도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트입니다. 그래서 앉아보면 지금 이제 최대한 눕힌 거고요. 요게 세운 겁니다. 세운 거, 눕힌 거. 차이가 느껴지세요? 세운 거, 눕힌 거. 근데 눕히면 의외로 2cm밖에 안 되는데 이 시각적으로나 공간적으로는 상당히 좀 쾌적하게 넓게 느껴지는 건 있네요. 이것도 뭐 경쟁 모델 대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티볼리 2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2열의 일단 무릎 공간은 제 키는 178cm인데 주먹 한 개가 좀 넘게 나오는 공간이 있고요. 그리고 이 앞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네트라든지 아니면 포켓을 쓰는데 여기는 스트랩을 썼네요. 그래서 밑으로 물건이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어떤 좀 젊은 감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별도의 송풍구는 뚫려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발 놓는 공간이 상당히 높네요. 그래서 지금 앞쪽 시트를 제 포지션에 맞춰서 제일 낮게 맞췄는데 발목이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. 참 특이하네요. 시트 포지션이 이것 때문에 약간 높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네요. 도어를 좀 살펴보면 안쪽을 좀 살펴보면 어떤 뭐 플라스틱과 이런 인조 가죽? 가죽은 아니고 어떤 합성 소재 같고요. 그리고 하이그로시와 이쪽도 플라스틱인데 약간 좀 글로시한 플라스틱을 썼고 도어 포켓이 상당히 큽니다. 도어 포켓은 그리고 앞쪽도 꽤 커요. 그래서 앞쪽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뭐 PT병이라든지 무전기가 지금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. 가운데는 암레스트가 아주 단출하게 귀엽게 있네요. 별도의 날개는 없지만 두 개가 이렇게 보타이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고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 키는 178인데 지금 주먹 한 개가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나옵니다. 이것도 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실내 공간적으로는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도어를 윈도우를 보면 이쪽이 C필러가 티볼리는 상당히 두껍거든요. 그래서 쌍용에서는 이게 어떤 좀 강인함을 상징하는 요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보시면 두껍잖아요. 이쪽 부분이 실제로도 좀 강인해 보이는 건 있죠. 어떤 건장한 어깨 같은 느낌이랄까요. 그리고 이렇게 좀 굼실하게 뒤쪽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테일램프까지 안정적이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다시 2열 글라스를 보면 2열 글라스는 상당히 좋아요. 이쪽이 별도로 뚫려 있지 않은데도 일단 윈도우 자체가 시원하게 뚫려 있고요. 또 이 높이도 어깨 높이에 있어서 성인의 고개를 돌리면 시야가 걸리는 게 없습니다. 2열 시야는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공간감도 좋고요. 이 부분이 어쩌면 콤팩트 SUV이지만 큰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.
그리고 뭐 이런 실내 마감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은 콤팩트 SUV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. 그리고 이런 실내 등도 이제 LED가 들어갔네요. 2열에도 열선이 들어갔어요. 1단계로 켜고 끌 수만 있긴 한데 들어갔다는 게 중요하죠.